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미란입니다. 제가 배추 심은 지 지금 한 11일째인데요. 배추 심고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 이제 비료나 거름을, 천연 거름을 수확까지 딱 세 번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벌레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들, 그러니까 벌레들도 좀 덜 들어오고, 청벌레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나비가 알을 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외의 벌레들, 배추에 끼는 그 외의 벌레들은 이 커피가루를 좀 주면 도움이 되고요. 이 커피가루를 이제 첫 걸음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커피걸음 말고도 깻목으로 제가 만드는 액비 있습니다. 그 액비를 한번 주시면 돼요. 제가 골고루 주는데요. 이게 부족할 때는 깻목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질소가 성분이 높아서 아주 거름으로 배추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거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가루 커피숍에 가면 그냥 주잖아요. 좀 구하셔다가 위에다가 뿌리시면 되는데, 이제 커피거름을 그냥 생으로 하셔도 제가 배추 같은 거에다 줬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실내 화분이나 나무 이런 거에는 그냥 주시면은 독해서 몸살이 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외 텃밭에는 그냥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조금 뿌려주시면 되고요. 양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고랑 사이사이에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추와 배추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한 주먹씩 쥐고 이렇게 살살 배추에 떨어질 경우에는 배추를 반드시 물을 줘가지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왕이면 질소 성분이 강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벌레가 끼면 빵꾸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추가 초기에 해보니까요. 초기에 이 생육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배추가 이 초반에 벌레 같은 것 때문에 빵꾸 나서 이게 이제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면 배추 농사 망하더라고요. 김장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벌레 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카페인 성분, 이 커피의 카페인 성분을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밭에만, 이게 배추에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뒤에 고랑으로 저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도 좀 뿌려가지고 벌레가 못 오게 좀 해줘야 됩니다. 배추에 커피가루가 떨어졌으면 물로 좀 씻어내주세요. 이게 바로 다 있는 게 좋진 않습니다. 요건 깻묵 액비. 제가 만들어 놓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깻묵 액비를 이게 많이 주면 몸살이 합니다. 상추에 줬더니 몸살이 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한 두 개에서 배추밭에다 줄 때는 조금 더 줘도 돼요. 이거 조로 10리터 기준으로 종이컵으로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화분 같은 거에다 좀 심은 배추도 있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화분에다가 심은 배추는 아주 짱짱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쪽은 해도 잘 들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너무 잘 자랐네요. 이렇게 주면 깻묵액비 이렇게 종이컵 한 4개 정도 해갖고 주면 잘 자랍니다. 이 배추는요, 무화하고, 특히 배추는요, 초기 성장에 질소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질소 영양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배추 농사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도 저는 많이 심어놨어요. 밭이 좁으니까,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분 하나에 한 포기씩은 수확을 하실 수 있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화분을 이용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두 포기씩.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거 주다가 배추 뿌리 흔들려가지고 그 배추 사이사이에서 그 흙이 떨궈져 나가면 배추가 바람에 휙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실 때 그런 점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주셔야지 배추 뿌리 주변에다가 바로 주시면 안 됩니다. 배추가 이제 요즘에 또 태풍 온다고 그러잖아요. 비바람에 흔들리면 배추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 같은 거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그냥 두지 마시고, 여기다 북주기를 해서 흙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알타리 무를 심은 건데요. 이제 김장무 심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올라오는 원리가, 이 무들은. 이렇게 엎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북을 주셔야 돼요. 김장무 파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토 같은 걸로 흙을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라고 안 엎어지고 그럽니다. 요소 비료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추와 배추 사이사이. 그러니까 저는 두 줄로 심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줘요. 예를 들어, 제가 비료를 줬다. 그러면은, 전 어디다 주냐면, 배추와 여기 사이에다 안줄것 같고요. 전 여기 가운데다가. 네 포기가 있으면 요 가운데다가 저는 한 숟가락 정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추와 배추 사이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요소비료를 주실 분들은 한 숟가락은 많고요. 티스푼으로 하나씩,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티스푼으로 하나씩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덮어주셔야 돼요. 네, 요소비료를 배추와 배추 사이에다 주시고 나서 흙을 꼭 반드시 덮어주셔야 되고요. 아, 요즘에는 그 여름하고 달라서요. 어른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에 의해서 비료가 습기에 의해서 땅속에서 덮어주면 자동으로 녹아서 된다고 하니까 뭐 굳이 물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초기 지금 발육 상태가 습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